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틸러 하우스 너무 웃겨서 침 나온대. 침 나와요, 웃기면? 찬이야, 어린 왕자 같아. 여기랑 다르네, 뭔가? 30살 장미. 왜? 벌써 26,000명이나 들어왔어. 이젠 1분 20초도 안 되는데? 그니까. 뭔 노래냐고 여쭤보시네요. 이거요? 방아쇠요. 방아쇠. 이 노래 진짜 좋죠. 오늘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하셨나요? 오늘 8시 비둘기 같아요. 왜? 비둘기 왜 비둘기? 계속 해. 아, 구구구구. 오늘도 여전히 저는 쌩얼, 유는 메이크업한 상태입니다. 형, 왜 10분 뒤라고 하는 거야? 우리 V앱 다시 보고 있었대. 근데 그때 나 잠깐 들어왔을 땐가? 그거 보고 계셨었나 봐. 알바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녕 얘들아. 이거는 창민이 선곡이에요. 나무. 너 귀가 왜 이렇게 빨갛니? 그런가? 근데 약간 여기가 귀가 유난히 빨개 보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엔 조명 때문에 그런가? 근데 조금 덥긴 해요. 여기가? 응, 네 방이 좀 덥긴 해. 이거 조명 너무 세서 그런가? 치킨 시켰어. 어떤 분이 굉장히 신나는 것처럼 느낌표를 엄청. 우리도 치킨 먹고 싶었는데. 우리가 아니라 나지? 저는 별로 안 먹어요. 치킨 먹게? 치킨 시켰냐고 물어봐야겠다. 잠시만요. 저는 별로 안 배고파서. 어머, 내게 아니었어. 뭔가 이상하다 했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큰우 왜 30살? 사실 뭔가 그거 그냥 즉흥이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도 처음에 사실 어색했잖아요. 그게 어색해갖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색해져갖고 이렇게 막 하다가 즉흥적이게 30살이에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컨셉이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어. 처음에 컨셉은 딱 트릭만 맞아, 있었어. 트릭만 딱 정해지고. 아 맞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맞아. 2화가 안 나왔다. 맞아. 큰일 났다. 여기까지 딱. 그거는 여러분 다음화에서 2화가 나오면 저희가 스포가 아니지. 예, 말씀해 드렸네요. 얘들아 더보이즈 웃음 참기 보자. 근데 저는 사실 웃음을 참고 싶지가 않아. 너 뭔지 알지? 그냥 웃고 싶어. 아 근데 이게 같이 이제 지내는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웃고 있다? 그럼 뭔가 짜증나. 어, 내가 웃고 있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아? 그 뭐 그러니까 우리 거여서 웃는 것 같아. 그럴 수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어서. 안 돼. 가끔씩 이제 다른 연예인분들도 그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 그냥 뜨면은 알고리즘에 뜨면은 보면은 그냥 웃었어. 웃겨. 현지 재벌도 즉흥이냐고요? 네 맞다. 그거는 현정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던 거 아니야? 모르겠어 사실. 그 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현정이 옷을 입고 왔는데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 너 되게 비싼 옷 입었다 이랬나? 영훈이 형이 그랬나? 영훈이 형이 그랬나? 아무튼 그랬던 거 같아. 그래서 만들어진 그냥 네. 장난쳤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맞아요. 이게 딱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진짜 트릭만 있고 대충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거다 그런 트릭을 보고 자기가 이제 컨셉을 잡으면서 간 거예요. 네. 저는 컨셉이 그냥 이거였어요. 낯가리고 그냥 맞아요. 그냥 그거인데 전 반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뉴였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 멤버들이니까 낯가리 심한 컨셉이니까 처음에 그냥 딱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아무래도 편하니까. 아 진짜 딱 그 전 학년이 처음 딱 그 들어갈 때 학년이가 막 일어나라고 이럴 때 아 딱 봐도 학년이 자리에 앉을 데 없어갖고 저는 딱 느낌 왔는데 역시 그거더라고요. 근데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학년이 분명 앉을 자리 찾아가. 나는 일어나자마자 딱 이 생각했어. 내 자리만 뺏기지 말아야지. 아 역시 학년이 딱 내가 생각한 대로 했어. 아 그때 척희인 형 들고 왔잖아요.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척희인 형을 두고 잠깐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둔 거를 까먹은 거예요 저도.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선우도 깜짝 놀래고. 근데 제이콥 형 이제 자러 저희 자는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사람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다. 근데 중요한 건 어제도 깜짝 놀랐어.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그건 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내가 웃기더라고. 그래서 아 너무 웃겼어요. 이거는 절대 말하기 싫지 지금. 그래. 아니야 얘기하자. 할 거야? 그냥 짧게만 해볼까?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앞으로는 얘기하지 말기로. 네. 딱 여기서 끝. 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안해 웃을 일 아닌데. 물고기 얘기예요. 금이아분이 얘긴데 금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이게 뭔가 어쩌다 보니까 그 저의 어떻게 보면 제 키우는 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크게 뭐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 안에서. 아니 사고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다쳤어요. 다쳤다고 해야. 아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미 클 대로 큰 상태에서 네가 맞아요. 이런 아무튼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러니까 뭔가 뭐 사실 뭐 세세하게 설명을 할 건 없는 것 같고 네, 내가 봤을 그냥 때 그냥 그렇게 됐는데 네. 뭔가 어느 순간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너무 맞아요. 더비들한테도 이미 다 그 존재들을 다 이미 밝혔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맞아요. 였거든요. 왜냐면은 또 이게 저는 생각보다 네 맞아요. 저한테 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저 울었었어요. 이제 아니 원래 안 울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갑자기 아니야, 그냥 그날 당일에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요. 멤버들한테도. 아 원래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다가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뭐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먼저 물어봐 주실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 얘기들을.
그러면 또 괜히 또 그냥 또 생각나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은 꼭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제 정리가 된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뭔가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됐을 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슬퍼요. 그럼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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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얘기! 다음 얘기! 이렇게 잠깐 얘기하려고 했던 말이었어요. 맞아요. 엄청 진지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고. 네. 이 노래는 아폴로 11이에요. 맞아요. 요즘은 뭔가 이렇게 곡 물어보면 더비들이 대신 올려주더라고. 이 노래는 뭐예요? 맞아. 그냥 아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뭔가 V앱은 약간 보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되게 빨리 막 하니까 그 1분 전과 1분 후의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많이 막 들어와주시니까 빠르게. 척키 머리 꾸며줬어? 아니요, 아직 안 꾸몄어요. 제가 막 앞머리를 만들어줄까 하다가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걔 고데기 안 먹을걸? 뭐 인형 머리라서? 너무 상했더라고요, 머릿결이. 그래서 우선은 열심히 가만히 납치고 있어요. 얘들아, 선우 브이앱에서 운 거 봤어? 선우 왜 울었어? 저는 운 것만 아는데 왜 울었는지 몰라요. 저 못 봤는데? 사랑 고백하다가 울컥했다고? 감동받아서 혼자 감정 북받쳐서? 근데 충분히 이해해. 그럴 수 있어요. 새벽 감성 감동. 팬들하고 얘기하다가 팬분들이 울리셨대요. 굳이 왜 물어보냐고요? 진짜 몰라서. 진짜 왜 운지 몰라서. 좀 운지도 몰랐거든요. 딱 여기서 딱 이것도 넘어가자. 선우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아, 더비한테 감동받아서. 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우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더비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선우한테 물어보지 않고 놀릴게요. 야, 너 우리 더비! 나 같아 부끄러워. 아, 맞아. 30살 창민이랑 많이 친해졌나 보네, 뉴씨. 그날 딱 친해졌어. 그날 그거 나가려나? 아니, 안 나가. 그럼 말하지 말자 그냥. 그래. 나가면 말해줘. 나가면 말씀해 드리고 안 나가면은. 점액추 해보라고? 저희 요즘 빠진 음식 있잖아요.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해. 아. 저희 어제도 먹었는데. 로제찜닭 먹었잖아. 아, 로제찜닭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 로제찜닭인데 그 밑에 그게 뭐였죠, 면? 당면. 당면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로제 파스타 먹는 느낌도 나고. 로제 당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당면이 많긴 한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게 한 2, 3인분 되는데 뉴하고 저하고는 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맞아. 못 그러니까 먹어요. 그만큼 조금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 거짓말 안 하고 어디 건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진짜 어디 건지 몰라요. 그냥 거기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유 씨 눈물 색깔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 그 폴라로이드 어떠한지 까먹었어. 아, 그거. 아,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 아, 오케이. 근데 그 폴라로이드 제가 가져갔는데 집에다. 어딘가 있겠죠. 그거 내가 여기 방에다 걸어놓으려고 가져왔는데. 어쨌든. 눈물 색깔 찍는 거 알려달라고요? 저도 사실 그날 처음 찍어봤는데요. 전 사춘기 때도 눈물 색깔 안 찍어봤어요.
스포하면 안 된대. 진지하게. 맞아, 스포 안 할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나왔더라고. 예고로 나왔더라고. 스포 안 할 거예요. 스포 안 할 거예요. 이 노래도 좋아요. 이 노래 뭐냐고요? 홈 스위트 홈. 이것도 카더 같은 집 달콤한 집이요. 제 이 노래도 많이 들어요. 선우가 더 형이었는데 어땠냐? 이유보다 전 선우가 형인지도 몰랐는데. 아 진짜 그게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그냥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나이를 변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래서 나 아니었는데 몰라. 그래서 30살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좀 자기 입으로 자기 동원이라서 말든다고 얼마 몇 살이신데요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뭔가 다들 이젠 다르게 얘기하니까 뭐로 해야 되지 이러다 그냥 나도 모르게 서른 살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이런 얘기 없었잖아. 약간 이렇게 가다가 진짜 짜여지지 않은.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끼리 막 반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네. 처음에 컨셉이 있어서 컨셉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로 변해버린. 그래서 하다가 잠깐만 다시 너무 우리야. 너무 우리야. 우리 처음 만났잖아 오늘. 그래서 다시 맞아,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어. 이 노래 저 처음 들어요. 이거는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이네요. 2006년 때면 저희가 8살인가요? 그래? 98, 99살인가? 20, 21, 22, 23, 24, 25, 26, 9살이네. 9살이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했어? 나는 3학년 5반이었어. 난 3학년 1반. 뭐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 뭐 아플로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지 않았을까? 맥주 사탕 먹고 앞에서 그 뭐야 콜라 사탕 먹고 피카츄 먹고 미니 돈까스 먹고 달고나 게임하고. 너 그거 먹었어? 아이스크림 200원짜리 초코 아이스크림? 아니면 사이다 아이스크림? 그런 거 없었어? 아니면은 주식쿨 있었지. 이렇게 사과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는 다 맛있었어. 어머 여러분 제 달인의 초등학교 실명 삐삐 해주세요. 한 번에 보여갖고 당황했어. 왜 여기서 초등학교를 들추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운 과거예요. 난 초등학교 때 낯가림 너무 심했는데 진짜. 나도 진짜 심했어. 진짜 내 친구가 지금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친구 한 명이 예전에 내가 태권도 다녔었는데 내 낯가림이 너무 심하니까 그 친구가 막 신호등 건너편에 서 있었는데 창민아 아니었는데 내가 안녕 이랬대. 근데 진짜 안 도망쳐서 다행이다. 근데 제가 진짜 심했어요. 낯가림이 정말 심했고 막 부모님들하고 막 이제 부모님 지인분들하고 밥을 먹으면은 뭐 인사해 이러잖아. 막 인사해. 그런 것도 부끄러워갖고 인사를 잘 못했어. 나도.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학년에서 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새로움이 너무 싫었어. 나는. 또 새로운 친구들 사귀어야 돼. 그냥 나 친구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뭔지 알지? 근데 한 3일만 지나도 다 쓸데없는 걱정인 거 알면서도 나는 늘 그게 너무 싫었어. 담임 선생님이랑 낯가려야 되고 애들이랑 낯가려야 되고. 맞아. 어머.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그게 은근 재밌었다. 딱 반 나오는 거 있잖아. 이제 학기 딱 끝나고 학년 끝나고 반 몇 반이지 이러고 알려주잖아. 그리고 애들 딱 보는 거. 어. 복도에서 막 난리 나잖아. 각자 반으로 옮겨갈게요 할 때 막. 그리고 뭔가 이제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되면은 너 몇 반이야? 이러면 아 진짜 나랑 같은 반이야. 이러면 진짜 웃겼는데. 아 근데 그런 게 진짜 은근 떨리면서 재밌었었어. 그런 게 소확행. You know? 소확행이야? 나는 그때 소확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한테는 행복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아 나는 그게 진짜 너무 간 떨릴 정도로 진짜. 근데 그... 그거는 다 그랬을 거야. 그래? 맞아 설레고 재밌었지라고 그냥.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옛날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등부터 이제 1등부터 1반 이렇게 가는 거지. 어 맞아 그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4, 5,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돌아서 다음 돌아서 뭐 돌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 어 뭐죠? 어 아 어 응. 지금도 그래? 아 지금도 그래요?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대. 우유 급식 했냐고요? 아니요. 전 했어요. 했는데 안 먹었어요. 봐봐 이러니까 안 한다니까. 근데 우유 급식을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우유는 항상 아침 조회 시간에 갖고 오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우유는 안 먹으면 배가 불러도 밥을 못 먹겠어. 나는 배가 아팠어. 아 그래야 될 수 있어. 흰 우유 먹으면. 맞아요. 근데 한 번씩 초코우유나 바나나 우유 먹고 이렇게 했지. 나는 안 그랬다. 어 그래 아예? 어. 난 그래서 신기했어. 요즘은 그냥 아예 그거래. 정하는 거? 어. 맞아. 아, 우리 때도 그랬어. 아 진짜? 근데 학교마다 달랐어. 근데 원하는 막 갑자기 민트 초코우유 먹고 싶은 애들은 민트 초코우유만 먹고 막 이랬어. 민트 초코가 그때도 있었어. 근데 우리 학교는 안 그랬어. 나도 그랬던 적은 없었어. 아무튼 신기했어. 저는 안 먹었어요. 밥 많이 먹어요. 난 친구들이랑 밥 맨날 늦게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엄청 많이 드시잖아. 아 마지막에 맞아 마지막에 맞아. 나도 애들하고 이제 막 놀다가 뒤늦게 간 적도 있어. 그리고 저 그 막 그 선생님들이랑 친하고 막 그랬어. 그 영양사 선생님? 어. 친하고 막 다 같이 애들이랑 막 급식 아주머니랑 친하고 돼가지고 많이 드셨는데. 여기 없을까? 사립학교요? 아니 사립학교는 한 번도 안 적었어. 아 거기 사립인가 보다. 너 초코맛 빨 때 알아? 아 스트로! 어. 아 알지 맞아 예전에 알지. 그거 진짜 맞아 제티도 되게 많이 타 먹었었고 근데 제티 갖고 온 친구 있으면 좀만 달라 남겨달라. 근데 그거 꼭 반반 나눠 먹다가 둘 다 맛없게 먹는 거 알지? 뭔지 알아. 맞아요 그랬었기도 했는데 자기가 챙겨와야 돼 그거는. 근데 꼭 왠지 뭐 항상 못 챙겼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맞아. 요즘도 알림장 있나요? 이거 알림장 슬기로운 생활이랑 그래도 그거 알아? 학교에서 라면 부셔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저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뭘 먹어도 학교에서 먹는 건 제일 맛있었어. 온라인 알림장이래. 허? 레알 온라인 알림장? 그거 뭐야? 우린 카톡으로 공지받아. 우리 항상 이제 설렘이 없겠다. 그러니까 끝나면은 쌤이 이렇게 적어주면 빨리 받아 적어 알림장에 이러면 1번 뭐 받아쓰기 해오기 2번 뭐 어머니 가정통신 사인 받아오기 뭐 3번 뭐 미술용품 뭐 챙겨오기 막 준비물 미술용품 지점도 막 이런 거 준비물 막 이런 거에서 그랬었는데. 아 맞아 맞아 수학 이 김책 없냐? 수학 이제 있었죠. 완전 있었죠. 수학책 있고 수학 이 김책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수학책은 공식이 많았고 수학 입김 책은 그 푸는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 맞지? 안 되겠어. 나 옷을 벗어야겠어. 근데 옷 벗고 있어. 나 커피숍 가. 더워서 안 되겠어요. 이 노래 저 좋아해요. 뭐였지? 인거였나요? 춤도 알아? 응. 지금 조금 까먹었다. 아 이거 아까 그거구나. 너 이거 알아? 네가 했던 거 봐, 말해줘봐. 없는데. 그래? 이건 식빵 튀긴 거래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맛있다. 맞아. 진짜 웃기다 이거. 뭐 알아. 맞아요. 강당 새로 지은 거 봤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해. 어떻게 알아? 초등학교 강당 새로 지은 거 봤어요. 왜 눈에다가 거기 내 눈인데. 노래소리 좀만 줄여달래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왜 설탕 안 뿌려먹냐고요? 뿌려져 있죠. 아 더비들 저희를 지금 너무 얕게 보시네. 당연히 설탕 뿌려져 있죠. 이게 식빵 끝에 그건가? 아 식빵이네? 응. 아 식빵 그 끝자락이 아니었어? 응. 대박. 이게 식빵을 튀겨서 소금하고 이렇게 해서 설탕인지 짜? 어, 예 슈가. 직접 튀긴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다. 가끔씩 촉촉한 부분 있지 않아? 응? 아니요 그냥 있는데. 우리는 끝났는데 더비들끼리 막 계속 얘기해. 왜 더비들끼리 추억에 젖었어요? 슈퐁팍퐁 골라봐. 올해 붕어빵 먹었어? 먹었어.
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때 촬영 때 먹었잖아. 사다 주셨잖아. 거기? 응. 난 안 먹었어. 아 그래? 응. 저는 너 슈퐁 팥퐁이야? 어릴 때는 팥퐁이었는데 지금은 슈퐁. 난 팥퐁. 근데 팥도 좋아해요. 근데 슈크림이 있으면 슈크림을 먹고 슈크림이 없으면 팥. 왜냐면 둘 다 좋아해 갖고. 짠이야 주소 불러라. 붕어빵 기계. 저 붕어빵을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거야. 또 여기에서 날 이 갈렸다. 닮은데. 카라멜 팝콘이 좋아? 오리지널이 좋아? 카라멜이죠? 저도 카라멜. 카라멜이 최고죠. 아니 붕어빵 무슨 맛을 먹어? 어?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어요? 붕어빵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죠 당연히. 붕어빵 얼마나 맛있는데요 옛날 그런 거. 근데 너 요즘 알아? 천 원에 두 개다? 원래 세 개였는데? 어. 어릴 땐 네 개였어. 그래? 거기서 이제 아주머니하고 아주 아 그 이렇게 잘 이렇게 친했으면 하나씩 넣어주고 이랬잖아. 응. 그렇지. 그래서 요즘 막 비싸져갖고 좀 놀랐어요. 아, 난 계란빵도 안 좋아해요. 저도 계란빵은 안 먹었었어요. 저는 풀빵 좋아했어요. 풀빵 진짜 맛있어. 풀빵이 안에 팥들어 있는 거? 어, 옆에 동그랗게 생긴 거.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 근데 노래 너무 안 들린다. 바나나 빵 알죠? 땅콩빵도 알죠? 진짜 땅콩빵도 좋아하고 호두빵도 좋아해요. 초콜릿 붕어빵이 있어요? 장미나 송도는 3개 2,000원이래.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다. 땅콩빵 좋아해요. 땅콩빵 좋아하고 호두빵도 좋아하고. 땅콩빵이 뭐야? 이렇게 생겼어. 땅콩 진짜 땅콩 모양의 빵이에요. 이렇게 땅콩이 들어있는. 이거 약간 생각 없이 먹게 된다. 뭔지 알지? 그냥 가만히 계속 그냥. 맞아요.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먹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 놓고 뭔지 알지? 밥 먹을 때는 아 이렇게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아프지. 기억도 안 나는 거. 맞아 맞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먹는. 이렇게 밥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지? 저 오늘 안 먹을래요. 그러다가 먹네 오면 또 배고프고. 어, 아, 또 이런 거는 금방 여러분 소화되잖아요. 아. 노래 제발 좀. 노래 다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 댓글만 8개 봤는데 이거는 악뮤의 해프닝이라는 노래예요. 최근에 나온 노래.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모르겠네요? 엊그젠가 어젠가? 최근에 나온 거. 김치붕어빵? 나 김치붕어빵 먹은 적 없는데? 근데 본 거 같긴 하다. 뭔가 느낌이? 저도 안 먹었어요. 막 피자 호떡 같이 그런 느낌 아닐까? 호떡이 아니야 호빵이다. 피자 호떡. 근데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요새 민트붕어빵도 있대 정민아. 진짜요?
저희 둘이 듀엣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근데 얘랑 심지어 저랑 음악 스타일도 비슷해요. 듣는 노래도 비슷하고. 왜요? 근데 얘는 춤을 추고 전 노래를 해야 돼서 같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인데 그냥 음악으로 이어진 사이예요, 저는. 맞아요. 그냥 음악 취향이 간단한 이유로만. 그것도 안 돼? 그것도 뭐야? 이거는? 네. 근데 이렇게만 다 들을 거야? 안 돼. 너무 한쪽에 치우치잖아 그러면. 그럼 이걸 넣으면 돼. 음악은 너무 클까요? 이거 넣을래? 이거? 이거 어때? 그 위에 거 넣을까? 이거? 아 둘 다 넣자. 그래. 아야도 넣자. 아야. 너 오늘 조용하고 싶다. 왜 갑자기 올라가? 아니 아이야도 좋으니까. 왜냐면 이거는 그냥 그날 우리 그냥 그날 우리예요. 부스러기 안 먹냐고요? 전 부스러기 안 좋아해요. 전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 하고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어? 더비분들 갑자기 저한테 말없이 도망가시는데. 부스러기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아 자. 방금 이거 딱 틀었어야 되는데 그지? 아 딱 지금이면 돼. 아 그렇게 트자. 안 되겠어. 여러분 아야 하셨어요? 아야 이야 너무 타이밍이 웃기다. 아야 놀리냐? 넌 내게 뭘 감추었어?
눈물이 척 떨어진다 바바라바라바바 그새 춤을 외운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번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길이 보인대요. 그 춤의 길. 너무 멋있어요. TMI 뭐 있어? 뭔데? 내가 생각했을 때 TMI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더비들이 궁금해하는 TMI는 우리의 궁금한 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TMI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해야 TMI잖아. 뭔지 알아? 나 그냥 내가 오늘 뭐 했는지 항상 기억이 안 나. 중형. 그래도 뭔가 더비들이 뭘 궁금해할까가 제일 그게 그 그러니까 저희는 두 번 궁금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아시죠? 뭘 궁금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다. 오늘의 TMI는 약간 더비들이 좋아할 만한 걸 했어요. 오늘 그럼 이거 넘어가자. 너희의 사소한 거를 물어보는 거야. 완전 알죠? 뭐? 너도 같은 거 맞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 펭귄 영상 얼마 전 찍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유 You know?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계속 이제 더비분들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많이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왜? 더비 쉴 틈 안 준다고요? 더비 쉬고 싶어요? 안 되는데? 요리부위에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없냐고요? 아니 근데 요리부위에 왜 안 하냐면 요리부위에 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힘드시대 요리부위에 보는 게.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 진짜 진심으로. 아 진짜? 응.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쨌거나 난 더비들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아니 물론 저도 당연히 요리 저 때문이기도 하죠. 저 요리를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거 보는 게 너무 힘드시대 그래가지고. 더비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해가 가니까 그거는 잠깐 넣어둡시다. 요리 부위에 제가 두 번 해봤나요? 두 번인가 세 번 했죠. 두 번인가?
그러니까 비빔면. 비빔면. 김치찜을 안 만들려도 안 만들었나? 떡볶이. 떡볶이 그 두 개 끝이잖아. 그런가? 그 두 개로 우선은 잠깐 넣어둘게요. 아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그 입장 이해 가서 그런 거죠. 좋아하는 치킨 뭐냐고요? 저희는 다 둘 다 양념 치킨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선우라 치킨 먹으면 힘들어요. 우리는 더 저희는 양념만 먹고 싶은데 저희는 후라이도 안 먹고. 선우는 꼭 자기는 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반 시키면 항상 양념은 다 먹고 근데 선우도 양념을 먹어요. 맞아 꼭 시키면 먹는다? 그리고 피자 피자 아. 그 뒤에 하는 거 치즈 크러스트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우리 둘은 좋아하는데 선우는 안 좋아해. 또 같이 먹으면은 저는 아! 반점만 빼달래! 안돼 안돼 아! 반점만 빼달래! 맨날 이거 저희는 무조건 무조건 니가 그거 알지? 그 뒤에 치즈 저는 계속 그 치즈 크루스트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뭐 그 빵에 치즈 넣어달라 이렇게 예 빵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선우 것도 어떻게 알아? 나 안 먹어 안 먹어 너, 나 안 먹어 안 먹어 막 이러면 치킨 먹을 거 같아 또 이러면서 결국은 넣어요. 그 선우는 결국 안 먹어요 뒤에를. 선우 왜 그래? 진짜 싫은가 보다 선우. 근데 그 반절만 빼달라 할 수 있나? 몰라. 2,000원 필수에서 치즈 추가 필수라고요? 근데 요즘 2,000원 아니에요. 얼마예요? 요즘 5,000원. 너무 비싸다. 오! 어 노래 17이네 노래? 맞아요. 17이에요 제목이. 관절 빼기 도전해보라고요? 근데 선우는 내 조각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선우가 끝에를 안 먹으면 모두가 5,000원 선 넘네. 근데 진짜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물가 물가라는 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예전에 비해 가끔씩 진짜 놀라. 마트 가거나 이러면 오히려 마트면은 조금 막 편의점 이런 데 가면 깜짝 놀랐는데 마트 가면 오히려 그치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지 라고 이렇게 요즘은. 찬이는 생머리가 좋아 파마머리가 좋아? 저는 파마머리 더 좋아해요. 근데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파마머리. 맞아 아니 요즘 그런 컨셉이 뭔가 많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파마머리 좋아요.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파마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된대요. 나도 물어봤어. 나도 파마가 너무 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하도 염색을 많이 해서 그 지금 염색 막 탈색 머릿결이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머리가 진짜 녹는데요. 녹고 진짜 이게 불가능하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헬쌤, 헤어쌤께서 네가 왜 파마가 안 되는지 근데 사실 파마를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만 본 거였거든요. 근데 헤어쌤이 파마가 왜 안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파마를 한 번 하는 것보다 탈색 한 번 하는 게 더 머리가 많이 상하는데 탈색은 그 본연의 색깔을 조금 빼는 거고 파마는요 그 약으로 머리를 잠깐 되게 약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늘게 만들어서 그대로 고정이 되게끔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의 이 탈색 머리에다가 파마약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더 가늘어지니까 다 끊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안 되는 거래요. 이게 바로 TMI죠. 이런 게 바로 TMI죠. 이런 게 진짜 TMI. 그런 것까지 말해? 약간 이런 이게 바로 TMI. 지금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영화. 되게 그렇지 않나 가사. 이거? 누워 있는 게 가장 좋아. 파마 원래 그거 아니라고요?
코코라던데 이렇게 가늘게 해서 돌돌 말아놓고 그 거기 중화제를 발라서 그 상태로 멈춰 있게 딱 그렇게 말해주셨는데. 나 소띠 아닌데 괜히 공감. 이거 주현이가 불러야겠네. 아 이주현 배신자인데 저 이주현 소띠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앞으로 쿠팡에서 구입할 때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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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이렇게 하자. 그래 맞아. 호랑이지 아니야. 호랑이 소야. 호랑이 소. 호랑이 소. 쿠팔지라고 해야 돼 그냥 쿠팔지. 아 호랑이지 좋았는데. 이제 호랑이지 없어요. 맞아. 이제 호랑이지 아니잖아. 소랑이즈도 귀엽네. 소랑이즈? 아 그러면 소가 집중된 것 같잖아. 맞아. 그럼 안 돼요. 양보할 수 없어요. 빨개진 거 보여 나. 왜? 거슬러는데 더우면? 여러분. 얘 이거 하나 입었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 타이밍이 좋아. 진짜 어떻게 이래?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무조건 불러야 돼. 어, 오케이, 이거 첫 소절이다. 이거다. 어떻게 딱? 역시 가수래. 박자 감각보래.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어 여러분 그럼 눈 감고 계실래요? 저 그러면 옷 벗을게요. 빨리 눈 감겨 드리세요. 눈 감겨 드려? 네. 오케이. 더우니까 벗을게요 여러분. 얼른 감으세요 여러분. 감으셔야죠. 어 감으세요. 어. 어 이제 좀 시원했네. 가만 좀 잠. 어 근데 타자를 어떻게? 가만 써래. 왜 찬이만 보냐고요? 저도 안 봐도 되는데 많이 봤는데 이미. 아이고 더워. 너무 더워요. 귀가 지금 엄청 뜨거워. 이걸 쏘 그러면. 괜찮아. 난 좋다는 인간들이 날렸음. 순간부터
진짜 분홍이라고요? 손이 어떻게 분홍이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네? 아 그래? 아 같이 우르지고 싶었나 봐. 이름도 뚜비야. 뚜비인데 두비 룰룰랄라 이렇게 쳐도 엔터 누르신 거 아니야? 아 진짜 귀엽다. 우리랑 같이 불러주고 싶었나 봐. 왜냐면 본인 목소리 안 들으니까 더비는 두비 룰룰 엔터 이렇게 급하게 아 진짜 게 여러분 이 방에는 척키도께 에나블도 없어요. 맞아요. 제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발 제발 척키랑 에나벨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집에 있어요. 집에 노래 좀 그만 물어보세요. 노래는요 도망가재예요. 봐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야 들었고요, 타이드 들었고요, 17, 17 들었고요, 딩글딩글 들었고요, 고양이 들었고요, 지금 노래는 도망가재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도망가자. 척키에 정 들었나 봐. 이렇게 손을 비벼 잡을게. 가벼운 노래 좋아하냐고요? 저희 오늘 컨셉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벌써 우리 1시간 했다. 그렇네. 우리 딱 30분만 끄기로 했는데. 네, 저희 이제 그 뒤에 또 스케줄이 있어갖고 이제 마음의 준비할 겸 이제 뭔가 시간이 딱 남아갖고 제가 브이앱 하려고 했는데 딱 뉴가 들어와서 물어보더라고. 브이앱 할래? 했는데 나도 할라 했는데 딱 타이밍이 맞아갖고. 근데 진짜 여러분 벌써 57분 했어요. 한 시간이나 했는데 진짜 이 시간을 안 보고 계속 있었는데. 아 더비들이 자꾸 발음을 공말 안 써. 더비들 왜 그래요? 예쁜 말 써야죠. 가지 마시오. 어? 어떻게 딱 맞춰서 노래 가사 이렇게 하시네? 난 안 그랬다. 죄송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찬이야 갈색 렌즈도 자주 껴달라고요? 피나나? 나 너무 길이 땡겼나봐. 피날려왜? 어디 말하는 거야? 어이? 대체 왜 늦게까지 일하냐고요? 할 게 많아서요. 진짜 할 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할 게? 우리 진짜 걱정이에요. 저희도 할 게 너무 많았어. 그치? 기대 반 걱정 반 다 해낼 수 있을까? 근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는데 해내더라고요. 우리 명언 있거든요? 그 5일만 있으면 사람은 뭐든 다 된단가? 3일이었나? 이틀이었나? 그게 항상 더보이즈 그 명언이 있어요. 며칠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며칠만 있으면 다 된다.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우리 다 들었어 이거 한 바퀴 다 들었어. 다 들었네. 그럼 우리 이거 듣자 이제. 어떻게 했어? 오 깜짝이야. 어 나 브이앱 중이야. 아, 너무 놀랐어 나. 그니까 아, 혹시나 했어? 약간 응? 누가 했어? 영훈이 형.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찬이는 얼죽아요? 저는 얼죽아고 얘는 복숭아요. 복숭아 아이스티. 그것도 있고 자몽에 이드. 자몽에 이드? 아니면은 전 뭔가 목감기가 올 것 같다. 아니면 겨울이 진짜 너무 춥다. 이럴 때는 저는 따뜻한 거 무조건 마셔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너무 매력 없어. 자 다음 노래 뭐 들으실 거예요? 여기서 듣다? 그러면 저 이거 제가 듣고 싶은 거 들을게요.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거리에
이거 겨울을 닮은 너. 찬이 어디 아아가 제일 맛있어? 거기 가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삼성동에 있을 때, 회사가 전사옥이 삼성동에 있을 때 맨날 가서 먹었던 커피인데, 저 거기 진짜 100잔 넘게 마셨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아 맞아, 중간에 내려서 항상 가고 있었어. 저 거기 쿠폰 진짜 많았는데 회사가 옮기면서 못 가게 됐는데 거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뭘까? 개인 카페? 아니야, 체인점이던데? 야, 올해가 43일 남았대! 우와. 이번 년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랐어요. 점점 빨라지긴 하는데 이번 연도가 진짜 빨랐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뭐 했는데 43일밖에 안 남았을까요 여러분. 아니 와. 근데 사실 뭐 했냐고 하긴 한 게 너무 많지 장미나. 한 개 두 개나 내고 정규 미니 그다음에 로트킹 콘서트. 근데 사실 그렇긴 한데 아, 야 그럼 콘서트도 두 번 하는 거네 이번 연에. 근데 진짜 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갔어. 그쵸 너무 빠르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한 게 진짜 많긴 하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와. 많은데 근데 진짜 그만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사실 진짜 언제 지나갔지 이러잖아요. 근데 지나가서 언제 지나갔지 이러고 있어. 여러분 진짜 저희가 매년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 년은 진짜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았어 진짜. 자 얼른 고생했다고 해주세요. 고3 더빌드 화이팅. 어 고3 맞아. 화이팅. 고3 더빌드 화이팅. 더빌드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올해도. 36.5도? 그래요? 36.5도 창미가 제일 좋은 노래인 거 아시죠? 맞아요 이 노래. 이 노래 저 진짜 좋아해요. 어? 여기 두 번째까지 올라갔네 이제. 어? 근데 나 이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나 이 지금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진짜. 고생했어 더비. 스탐 스탐. 어 할미 자각몽 최찬이 목소리에 입덕했다. 할머니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몇 번째 이 댓글을 보시는지 아세요 할머니? 너와 맞닿은 손끝에 공기보다 더 그것도 좋고 이거 다 듣거든요. 그래 한번 붙여줘봐. 너 방금 영어로 했을 때도 그렇게 친 거 알아?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이 노래 좀 슬퍼요? 왜? 난 이 노래 부를 때 너무 재밌는데? 나 슬퍼. 나 그래서 유럽 투어 했을 때 첫째 날에 공연 때 울 뻔했어. 진짜? 어. 저
전 유럽에서 이 노래 부를 때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아니 전 이 노래가 떼창곡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그때 떼창으로 해줬어. 맞아. 와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 빨리 저분들하고 같이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노래를 하는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에 진짜 엄청난 소름이에요. 나는 이거는 떼창곡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진짜 딱 이 부분을 다 같이 부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그때. 진짜 소름 돋았어. 너무 좋았어. 누구야? 나 못 봤어. 예린. 근데 방금 너무 일그러지게 나간 거 같은데 뭔가? 너무 그래? 너무 이거 나왔어 너무. 어? 떼창 눈물 버튼. 아 저 떼창 눈물 버튼이야. 에리가 직업? 아니에요 직업은 아니에요. 아 멤버들이 아마 저희 브이앱한 모를 수도 있어요. 앞에 안 적어놔서 그치? 맞죠. 우리 손주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찜콩에 넣고 얘기해줘. 기대해요.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실게요 할머니. 뭐 받고 싶어? 우리 할머니한테도 사달라고. 호두 과자. 나는 너도 소소한 거 있으니까 나도 소소한 거. 나는 우리 아파트 위층. 오 와우 와우 unbelievable. 그러면 픽업도 편하고. 오 와우 픽업이 가야 편할까? 왜? 아 그러면 너한테 방 하나 줄게. 오 와우 너가 낫게요. 아주 좋아. 아 멤버들 아침에 저도 이제 아 늦을 것 같은데 막 나으려는데 아 안 일어난 멤버 어떡하지 이러고 깨우다가 하면 저도 늦어요. 아 그럴 때 가끔 많아요. 근데 또 그거 알지? 나는 깨우는데 애들이 안 깨우고 나갈 때 굉장히 서운해. 제가 가끔 못 일어나요. 아 왜냐면 이 너는 항상 잘 일어나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워있어도 모른가 봐. 당연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할머니 들으셨죠? 들으셨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빠지면 섭하지. 할아버지도 챙겨줘잉. 할아버지 저를 챙겨준다는 거야 아니면 할머니 보고 저 할아버지도 챙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챙겨준다는 거죠? 사줄게 링크 보내라고요? 아 링크? 아파트 링크요? 할머니 귀가 어두워. 뭐 이럴 때마다 귀가 어두워요 할머니. 네? 노래는 그렇게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아 진짜 저기 때문에. 조금 더 소소하게 얘기해보라고요? 최대한 소소하게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아 네이버 부동산으로 링크 보내라고? 크리스마스 선물. 범포자이 기프티콘 보내주세요.
이게 컴퓨터가 더 빨리빨리 그게 있나 봐. 뭐? 댓글이? 어. 어, 완전 실시간인 것 같아. 우리 버비들은 이게 꼭 듣고 싶대. 화이팅. 언제까지 브이앱 할 거냐고요? 이거 한 곡만 더 듣고. 겨울엔 화이트다. 과연 그럴까? 겨울엔 화이트야? 그쵸? 크리스마스도 있잖아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겨울에는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잖아. 그쵸? 25일? 크리스마스가 25일인가요? 그렇죠. 그쵸? 엄마한테 전화 왔네? 부예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시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시어머님께 내가 인사드릴게. VIP에 속해. 너 이거 안무 기억해? 벌써 들렸어. 뭐야 이거. 반대로 생각해. 아 이거구나. 처음 왔어. 이거 웬이야? 춤이 있었는데? 아 큰일났다. 참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아 이때 더비야 음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더비 음원 소리가 너무 좋았어.
무조건 그거 했어요? 뭘요? 티켓? 네. 했지 오늘. 오늘이 아닌가? 공지 같은 건가 오늘? 아니 한 거 같은데? 티켓 했어요? 했죠 오늘 했죠 오늘 2시부터인가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맞죠? 어 내 자리는 없던데 어제 했어요? 헐 아 온라인 콘서트 아 오픈은 어제 된 사람 손 혹시 이렇게 밝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된 사람 두 가지 버전 야 어떻게 아무도 손 안 들어? 어 한 분 한 분 오셨어. 마음 아파. 쉿 하라고요? 아, 오케이. 저 이제 V에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눈치 없어요. 어. 친구지만. 시간이 다가오고 여러분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갈게요. 안녕. 저희 이제 가야 돼요. 잘 있어요 더비. 얼른 주무세요. 아직 9시구나 이제 10시구나 여러분 얼른. 저희는 아직 하루가 많이 남았어요. 내일까지 저희는 열심히 또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저녁 안 드신 분들 저녁 드시고 내일도 파이팅! 안녕 빠빠이 더비 잘 있어요. 딱 이 노래가 끝나면은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진짜 끝났다요. 잘 가요. 잘 자고. 내일 볼 수 있으면 봐요. 안녕.